자,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라 신 대표입니다. 요즘 왜 하이브리드 안 가지고 나와? 하이브리드 좀 찾아봐줘 하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이브리드 딱 수입차 떠올리시면은요, 일단 비싸다라는 딱 생각이 들죠. 사실 하이브리드는요, 국내보다는 일본 브랜드들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을 해왔고 역사도 길고 판매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900만원대 하이브리드인데 요렇게 프로필이 딱 떨어졌거든요. 요런 차량들을 그냥 여러분들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 자,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요 금액 나올 텐데요, 하이브리드를 얹었는데도 일반차 금액이 나왔습니다. 900만원대 캠리 하이브리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전 세계에서 1등 하이브리드 인정받은 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요, 금액이 900만원대인데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전 세계 1등 하이브리드를 900만원이라는 금액대 경험하실 수 있는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2년 2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요, 12만 2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받은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좌측 펜다 교환, 프론트 패널에는 판금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도요타 캠리 2.5 하이브리드 XLE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금액은요, 990만원의 하이브리드 캠리가 가능합니다. 거의 처음 보시는 금액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전세계 1등 하이브리드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이 차를 지금 연비 측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도요타 캠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3.6km. 공인연비 23.6km 차 보셨어요? 안 보셨죠? 거의 뭐 그냥 기름 냄새만 맡아도, 냄새? 그 정도만 맡아도 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형급 세단 캠리. 캠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유했던 그런 모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얹었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연식 프로필 좋아요. 12년에 12만 키로대 주행거리 짧게 주행을 했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좌측 단순 교환하나 들어갈 거고, 이렇게 패널 쪽에 판금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지턱 같은 걸 잘못 넘어서도 판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좀 쓸린 거죠. 그래서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준비한 외관 컬러는 그레이 색상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무난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는 기본 순정 LED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안개등, 전방 센서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등급 자체도 이제 XLE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요, 등급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차량 측면부 이렇게 옆면 보여주시면 앞쪽, 옆쪽 다 차량 외관 상태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쪽에 타이어 잔여량 보여드리면요, 거의 한 7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에는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 색상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투톤 가죽 시트 직물로 이렇게 투톤으로 남아있는 게 차량의 좀 시트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옵션도 뭐 내비게이션 버튼, 뭐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올라가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딱 보세요. 자, 연비 얼마죠? 23.6km입니다 23.6km의 연비를 갖고 있는, 물론 뭐 이게 뭐 정확하겠죠? 네, 뭐 조금의 오류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연비가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도 상태 깔끔한데요? 네, 뒤쪽에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운행을 하셨습니다. 뒤쪽 타이어 잔여량 약 한 40-50% 정도 한국 타이어 장착을 해놓은 모델이네요. 자, 오랜만에 도요타 캠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도 도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나라를 빼고 거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현대 기업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도요타의 캠리는 현대 그랜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많이 팔렸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 가도 캠리는 많이 보실 거고요. 그 중에 12년도부터, 이때 당시서부터 사실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좀 많이 판매한 차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뭐 그러니까 디자인은 사실 그냥 무난합니다. 캠리 같은 경우에는요. 무난한 좀 디자인을 갖고 있고. 자, 트렁크를 보여주셔도요. 트렁크 공간 상태 아주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예, 뭐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요. 충분하죠. 수납 공간 잘 나와 있고. 진정한 하이브리드를 느끼고 싶다면요. 일본 하이브리드 정말 경험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캠리의 가격 990. 아마 역대급일 겁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은 수입 세단, 이 일본 차량들도 1,000만 원 아래쪽에 매물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물론 사고 앞쪽에 판금들하고 교환 들어갔지만 감안해 보시면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시동을 켜도 계기판에 이제 레디라는 버튼이 들어오면 시동이 켜진 거고요. 시동이 걸릴 때는 배터리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때 당시에 딱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YF 하이브리드 나오고 그때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조금, 그래서 저도 신차 쪽에서 배워서 좀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있고요.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전방 센서 그리고 VDC 기능 준비가 되어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도 관리 상태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네요. 왼쪽에 볼륨 버튼, 우측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에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그레이 색상인데도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해요. 예, 이렇게. 투톤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 안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기능도 이렇게 장착을 해 두셨네요. 이쪽에 시계 나오고, 중간에는 아틀란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기아 앞에 뭐 변속할 때 충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네, 거의 이게 하이브리드의 또한 매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왼쪽에는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버튼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열선 시트, 열 시트 있고요. 에코 버튼, EV 모드, 차키 두 개 다 올라가져 있고. 자, 하이브리드를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다, 혹은 연비 좋은 차를 내가 알아보고 있다 하셨던 분들, 오늘 준비한 캠리 하이브리드 놓치지 마시고요. 요차 경험을 해보시면은 정말 연비, 진짜 한 5만 원 정도 주유하시면은요, 언제 내가 또 주유소로 가야 할까, 그 정도로 연비가 좀 잘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1등 하이브리드 캠리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캠리입니다. 990만 원에 전액 할부, 탁송 거래 다 가능합니다. 그 밖에 중고차 상담은요, 저희 대표 홈페이지 대표 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